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실을 넣고 당겼는데 울퉁불퉁 한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술상식 알쓸시상. 안녕하세요, 미애미 리포터 처음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애미 천안점 대표원장 배승영입니다. 원장님, 저 오늘 촬영한다고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 이게 뭔가요? 어? 요즘 리프팅 테이프가 대세인 거 모르셨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요즘 이렇게 테이프를 자꾸 붙이면은 피부가 늘어지고 상하진 않을까 해서요. 테이프 말고 당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원장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얼른요! 실 리프팅!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얼굴에 실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네! 놓치면 후회하니까. 자, 처음 시 상처엔? 마데카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연고를 가르면 새살이 솔솔 돋아난다는 표현을 쓰죠?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 속에 실을 넣은 후 그 안에서 새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럼 차오르기만 하면 V라인이 된다고요? 아니죠. 들어간 실이 조직을 당겨주면서 처진 곳을 잡아주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장님, 요즘은 저처럼 젊은 세대한테도 실리프팅이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실리프팅은 20대부터 시작해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이 가능한 시술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20대 분들에게는 처짐보다는 둥근 턱선을 가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 그러면 리프팅은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모든 자신에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0, 40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피부 처짐이 많아지고 주름도 많이 생겨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리면 좋고 20대는 같은 양의 실을 넣더라도 비교적 결과가 더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리프팅하면 실을 넣는 것과 레이저를 통한 방법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실리프팅은 늘어지고 처진 곳을 당기고 고정시킬 때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을 넣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다면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 각 시술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상태와 성향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효과도 다르지 않아요? 탄력을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에 콜라겐을 넣어주고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콜라겐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처짐이 심하면 실리프팅을 하시고 처짐이 적거나 간단한 시술을 원하면 레이저 리프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 이거 오늘은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설명을 잘하죠? 원장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부작용을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이게 실 리프팅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몰현상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건 어떤 거죠? 한마디로 피부 속에 실을 넣고 당겼는데 울퉁불퉁한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실이 너무 얕게 들어가거나 또는 피부를 물게 되면 함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이 많이 좋아졌고 시술 원장들도 출기가 많이 늘어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녹는 실이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시술 받는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